하신 거예요? 아니 저 난 옷이 젖어서 저 갈아입으려고. 아, 저 사라도 하나 갈아입어. 뒤돌아 계세요. 어. 사랑해 사라. 어머. 저주 사장님. 두 분께 잘 부탁드립니다. 저 프로그램 기획만 해봤지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.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. 일단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봅시다. 야, 어쨌든 난 정현 씨가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어요. 아, 이제는 정현 씨가 아니라 실장님이라고 불러야죠. 저 그동안 뭐 실장님께 실수한 거 없죠? 늘 도와주셔서 고마웠죠.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. 아, 전 아직도 어떻게 된 일인지 얼떨떨하네요. 아, 아.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갑니까? 전략기획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. BCK에서 제일 능력 있는 작가 최일영 씨와 신선한 아이디어 뱅커 왕윤모 아나운서가 합류했다니 든든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두 분도 곧 알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안정희 실장이 제 아들입니다. 예? 예? 그러다 보니 안정희 실장이 낙하산 인사란 말도 돌고 전략기획실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팀원들과 안정희 실장이 힘을 합쳐서 그런 편견을 깨주시기 바랍니다. 세영 씨, 이거 누구한테 갖다 줄 건지 맞춰볼 거예요. 죄송해요. 아저씨 드리는 건 아니에요. 전략 기획실에 가져가는 거죠. 어, 어떻게 아셨어요? 정영이 녀석 부럽네. 세영 씨한테 꽃도 받고. 근데라도 세영 씨한테 멋진 선물 준비해놨는데. 정말요? 기대되는데요? 전략기획실장님. 부끄럽게 와 이라 너. 주세영, 우린 축하 안 해주냐? 그러게요. 세영씨 동기로서 너무 섭섭합니다. 그 대신 오늘 제가 한턱 쏠게요. 방송값, 돼지껍데기 집 괜찮죠? 넌 실장님한테 꼬박언니 드리고 우린 돼지껍데기나 먹으라고? 그러면 제가 더 멋진 데로 모시겠습니다. 돼지 족발 어떻습니까? 아이고, 농담이라도 썰렁해요. 난 오빠가 나 보기 싫어서 멀리 떠난 줄 알았어.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었네, 우리 세영이. 며칠 동안 아버지 제안 생각했었다. 뭐였든 니한테 연락 안 한 건 미안하다.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걱정했잖아. 아저씨 제안 받아들인 건 잘했어. 오빤 잘 해낼 거야. 전략기획실장님, 화이팅! 그래, 네가 그래 말하니까 제일 힘이 난다. 열심히 해볼게. 임원진들도 못마땅한 것 같고 뭐 직원들도 낙하산을 가겠지만 우리 세영이 위해서라도 오빠가 힘내야지. 오케이.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. 절대 그런 소리 못하게.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. 맨날 오빠가 나 도와줬잖아. 이번엔 내 차례야. 회장님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안정현 씨 아들이라고 무턱대고 그런 자리에 앉히시다뇨.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. 우리가 모르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성실하고